민영화 20주년을 맞은 KT가 글로벌 테크 컴퍼니로의 도약 목표를 밝혔습니다. KT는 오늘 민영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. 기념식에는 구현모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영화 후 성과와 향후 비전 등을 공유했습니다. 구 대표는 향후 KT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 리딩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이를 기반으로 해외 전략 거점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.